잠깐만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배우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굉장히 관객과의 대화가 풍성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그 한마디씩 인사말 한말씀씩 듣고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국영화 아카데미 때 졸업작품을 전주에서 처음 상영을 했는데 처음 데뷔작도 장편 데뷔작도 이렇게 전주 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좀 보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또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서 한영 역할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렸던 한영의 친구 전정미 오경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 역을 맡은 이노아입니다. 아까 영화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긴장해가지고 제가 투어리스트라고 했더라고요. 투어 가이드 청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영의 철없는 동생 민혁으로 특별 출연한 전봉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짧은 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바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 계세요? 아, 요 앞에.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마지막에는 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봤었습니다. 좀 적어봤었는데 그 한영이 입고 있는 목도리나 비니 같은 아이템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란 목도리를 했다가 중간에 초록색 체크 목도리를 했다가 마지막에는 감정이 크게 변하고 나서는 빨간 비니를 썼던데 혹시 그거에 의도가 있을지 있다면은 색깔이나 그 아이템의 의미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한영이 좀 낯선 곳에서 살아가면서 좀 경제적으로 안착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좀 허하고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변 사람들과 좀 대비되게 목을 계속 감싸고 있거나 이런 목도리로 표현이 되었는데 조금 단순하게 표현이 돼서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블루가 이제 좀 자유를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많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전달이 됐으면 했고 나중에 이제 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더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정착되는 한영의 모습에서 좀 머리를 감싸게 되면 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 신체 어딘가를 다른 부분에 덮어주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빨간 모자로 공항에서 표현이 되어서 그거는 뭐 의도했다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그거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간단한 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사장님, 한표씨 여사장님이 좀 인상 깊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장님들이랑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여사장님 넣으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포프치 사장님 조윤영 배우님이 연기해 주셨고요. 저는 시나리오 쓸 때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전달이 좀 될까 우려했는데 느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호프츠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저희 남한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중간자적인 모습의 형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가부를 해줄 수는 없지만 반을 어느 정도 사정을 고려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선 안에서 탈북민들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것이 차갑거나 뜨겁거나 어느 정도 그게 명확한 그 온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선에서 호프츠 사장님을 통해서 조금 저희가 거기 입장에 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한영 입장이 아니라 그 부분이 잘 표현이 되기를 바랬는데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게요. 배우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니까 배우분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저 위에. Thank you. That was an incredible film. My question is for the main actress. It's a really challenging role to do a character that's so innocent as well as world weary. So can you tell us about your process? How did you approach the role? Did you have to do any research, anything like that? 영어로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연이 있습니다. 네, 멋진 영화 감사합니다. 저는 주인공께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 역할 자체가 한편으로 굉장히 순진하면서도 굉장히 또 생활력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I think a lot about the refugees. I lived in a village in Seoul. When I started to live in Seoul, the foreign and expectations, and I don't know something I don't know about, the anxiety and the anxiety that I felt back. 또 그 기억과 내가 해외 여행을 갔을 때 그 정말 낯선 문화와 사람들이 있는 그 기억들과 감각을 좀 생각을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좀 그런 이노센트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잘 전달하기를 되기를. 제가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긴장이 돼서 잘 안 나오네요. 그것도 꼭 전해주세요. 네, 통역이 있으니까요. 편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 통역분들께서 멋지게 전달해 주실 거고요.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인상 깊게 잘 봤고요.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아까 전망대 내려보는 장면에 서로 약간 눈 맞추면서 되게 약간 어색한 약간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 사실 저는 해석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 어떤 걸 혹시 표현하려고 했는지 그냥 단지 슬픔인지 네, 궁금합니다. 그 전미하고 우리 전망대에서 막 보고 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네네네. 언니 오늘 어색하게 보여줬을까요? 아,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TMI 첫 촬영이었는데 일단 전정미의 첫 촬영.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쳐다보는 게 그냥 제 그냥 안 보였지만 저희 동공 안에서 일렁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뭐 뭐였어? 아, 난 너무 미안했어. 나는
내가 일단은 나는 나 살기 바쁘고 나는 일단 난 독일을 갖고 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난 개인적으로 그 진심으로. 근데 이거를 또 아 뭐라니? 아니 그냥 이게 남자친구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왜냐면 그냥 뭔가 그냥 근데 아무튼 정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남자친구가 있고 독일로 이민 갈 생각을 이렇게 확고히 하고 근데 사실 한국에서 하나원에서 처음 만난 한영이가 있는데 그 친구를 두고 간다는 게 마음이 걸리는데 뭔가 이런 나를 위해서도 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국을 한 번 더 소개시켜 주고 하는 그 한영이한테 저는 되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울음이 나오려고 했는데 그거를 일단 참았어요. 왜냐면 뭔가 지금 울면 뭔가 독일 갈 수 없다 막 이런 느낌으로 막 너무 여기서 펑펑 울면 애를 이렇게 놓을 수 없으니까 나도 놓고 가야 되잖아요. 일단 내 삶을 위해서. 그래서 뭔가 절제하는데 뭔가 눈이 마주치니까 보는데 그때 난 사실 좀 참았어요. 막 엄청. 근데 내 동공 옆에 이 흰자가 어색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건 죄송해요. 그건 죄송해요. 영 열심히 할게. 그건 죄송합니다. 너무 감독님 추가 설명하신다. 저도 아 예. 이렇게 연출의 부족함인 건지 사실 굉장히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원래 이민을 간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고 조금씩 정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얘기를 조금씩 던지긴 했었거든요. 좀 그러다가 이제 이민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마음이 한영도 그 슬픔에 좀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데 내가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가 했을 때 가이드 했을 때 한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정미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같이 전망대에 갔을 때 이제 사실 전망대에서 북한 얘기도 하잖아요. 북한이 아마 안 보인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에 대한 부분이 이 남한 사회에서 잘 그게 융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전망대에서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상이 맡기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억눌러져 있던 감정이 확 올라와 있었고 실제로 촬영한 게 3회차였는데 정미 배우님 첫 등장, 처음 촬영하는 거였는데 오경화 배우님이요. 오경화 배우님이 이제 시작부터 촬영 시작 전부터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헤어짐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현장에서 잘 만들어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좋은 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애매하게 전달이 되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어색하게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 이제 가야 되니 넌 이제 혼자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냐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거고 나도 사실은 네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 잘 가 잘 살아 거기에서 오는 어색함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엄청 기쁘고요. 언니의 첫 촬영을 위해서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평양냉면도 먹고 실제로 남산타워에 둘이 가서 저기 일몰도 보고 맞아요 똑같이 했어요. 네, 그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행복했던 네. 집에서 초대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언니가 귤도 한 박스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수건을 굉장히 잘 쓰는데 그걸 또 이름을 박아가지고 그 손수건도 선물해주고 가방도 선물해주고 막 이런 고마워. 이런 사연. 우정이 느껴지시죠?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 윗분 먼저 손 드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고모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압축해서 두 가지 정도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영어 제목은 투어 가이드인데 한글
제목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와서 사실은 이 연관성에 대해서 영화에서 설명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해석하는 것과 감독님께서 의도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영화를 다 보고 들어서 원래 그러니까 제목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신 이유가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작품을 만드시게 된 계기 비슷한데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네, 탈북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초구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 초구 제목은 가이드였어요. 심플하게 지었고 그게 저도 와닿고 그런 제목이었는데 점점 시나리오를 계속 수정을 해나가면서 가이드라는 심플한 제목보다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목으로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영화에서 내가 왜 저는 이제 한영을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로 함께 한영 입장에 서서 시선을 좀 그리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조금 거리감을 두고자 했을 때 한영이 마지막에 떠나는 순간에 돌아왔을 때 만약에 남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질문을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좀 직접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삶을 겪고 이곳을 이 여정을 아니 이곳에서의 삶을 떠나는 내가 나를 보고 남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지막 얼굴에서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기 바랬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제목을 바꾸게 됐어요. 이게 딱 정확히 딱 한 번에 와닿진 않지만 좀 관객분들이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지인이 이제 당시에 이제 직장을 잘 다니다가 관두고 관광통역 안내사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이직을 했어요. 근데 되게 잘 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 사드 배치가 터지면서 정말 일자리를 일이 완전히 급감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거대한 어떤 그러니까 환경들, 외적인 환경들에 의해서 굉장히 개개인들은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탈북민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우선 잘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거나 제가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영화 일을 하면서 어딘가에 어떤 한 세계로 계속 그 진입해서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항상 늘 하면서 살았거든요. 안착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계속 뭔가 떠있는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제가 지하철에서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막 한국어인데 좀 낯선 한국어의 느낌으로 한 여성 두 분이 막 대화를 하시면서 셀카 사진을 막 찍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광경을 바라보다가 제가 그리고자 하는 한영이라는 가이드란 인물이 저분들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중국 동포일 수도 있지만 탈북민일 수도 있겠다. 이제 한경북도 사투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그런 인물을 매우 조심스럽지만 제 스스로 안착하지 못한 삶에서 공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그려보고 싶고 그래서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앞에 계신 분. 간단하게 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설배우님 때문에 선택해서 봤는데 탈북민이라는 뭐 소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접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슴에 와닿아서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설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자면 해야 될 준비해야 될게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중국어도 하셔야 되고
북한 사투리도 하셔야 되고 또 뭐 역사 공부도 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될 게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또 뭐 특별히 더 준비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저는 탈북민 얘기기도 하지만 한국 관객이 보기에 그냥 뭐 어느 장소에 있던 이방인으로서의 느끼는 그런 동질감이나 뭐 이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루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는지. 우선 제가 중국어랑 북한어와 한국어를 다 사용을 했어야 돼서 이제 소개시켜 주신 선생님 두 분과 개인 과외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배우다 보니 이게 언어 말하는 것만 배우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주로 두 분께 그곳의 문화와 습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봤었어요. 내가 이 말이야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사람이라도 해도 각자가 쓰는 억양이나 말투나 뭐 선택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굳이 내가 좀 중국어와 북한어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 대신 거기에서 살아왔다는 어떤 경험 같은 거를 더 축적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질문이 뭐였었죠? 저는 아까 잠깐 질문 먼저 질문 주셨던 분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한영이 자체가 투어리스트잖아요. 여행자잖아요. 이방인이고 사실은 그렇게 이방인이면서 한국의 가장 고유한 문화인 경복궁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재밌는 좀 포인트였었던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저기 전혀 낯선 곳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있는 걸 흡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내가 틀렸나? 틀리진 않았나? 지금 여기 내가 맞게 행동하고 있나? 올바른 말을 쓰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서 오는 낯섦과 두려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했었어요. 아까 잠깐 여쭤보셨던 것처럼 여행했을 때의 기억? 내가 시골에 있다가 대도시에 처음 왔을 때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방인이라면 어땠을까? 한영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아까 다큐멘터리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탈북민 옥란면옥 때에도 탈북민 연기를 했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서 두 번째 탈북민 연기를 했었는데 북한에서 한국을 넘어오려면 엄청난 돈과 생존 본능과 그 목숨을 걸 만큼의 용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절대로 쉽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넘어오다가 발각되거나 하면 그냥 고문당하고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뚫고 한국에 온 만큼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적응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의 새 나라일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스스로 계속 믿으면서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이제 제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악착같이 살려고 하고 더 여기 고유 문화에 녹아들려고 빨간색 립스틱도 바르고 짜장면도 먹고 그리고 나름 저기 최신 유행하는 패션들 인터넷 쇼핑몰에서 찾아봐서 입은 것처럼 제가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좀 어색한 화장과 어색한 착장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여기에 속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잘 전달된 것 같고요. 네, 질문 받아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한영을 둘러싼 인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투어 가이드다 보니까 이제 이선과 이제 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그 두 캐릭터가 좀 대비되면서도 이선이라고 했거든요. 약간 갈등을 주는 역할을 주기도 하고 그래도 또 이제 사투리나 이런 걸 또
하셨어야 되고 일반 연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두 캐릭터를 잡으실 때 어떤 식으로 하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들어봐서 좋겠어요. 차례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이 결과적으로는 영화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지만 제가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청아 역할로서 그 대본 전체 구조적으로 되게 좋았던 부분은 한영이 그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들을 때 한국에서는 한영이 초반에 나 이제 관광객들한테 설명할 때 저 이제 한국 국적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바로 뒤에 이제 경복궁 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청아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복궁에 대한 이제 왜곡된 정보를 관광객들한테 전달하면서 되게 청아는 그걸 배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한영이 청아의 그런 왜곡된 그런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또 경화 씨가 한영한테 알지 한국에서 살려면 인맥이 중요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또 청아랑 통화를 하면서 청아가 일자리 일종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일자리를 알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구조적인 면에서 되게 청아가 재미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일단 중국어랑 이 조선 쪽 언어를 배우는 것에 저 일단 배역을 맡으면 할 거리가 많으면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길지만 제가 대학교 때 개성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육로로 개성에 간 아마 마지막 세대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싶고 저 안에 어떤 별 같은 게 있어요. 항상 관심이 있고 예. 그래서 되게 애정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청아 역할을 또 대하게 됐었습니다. 네, 미선영 맡은 이노아입니다. 저 미선 캐릭터 처음 봤을 때 이 그 한영이의 서사에 긴장감을 딱 줄 수 있는 미니 빌런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맡아보지 않은 역할이어서 일단 매력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었고 그리고 한영이는 지극히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미선이 다르게 얘기했나? 한영이 미선이 저 미선이는 여기서 유일한 한국 사람인데 아이도 키우면서 내 할 일 그냥 충실히 하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게 심플해서 좋았고 그러고면서도 어떤 빌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영이에게 너무 불친절하지도 않고 너무 또 친절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선을 잘 지키는 양심적인 한국 사람 그래서 매력적이게 다가와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첨언을 좀 해도 될까요?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좀 빨리 이야기를 하자면 네네. 한영은 북한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살았고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인 청아와 한국인인 이제 미선 자체가 한영에겐 굉장히 동경의 대상들이고 또 그리고 부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청아는 한국에서 수 틀리면 중국으로 가면 돼요. 미선은 그냥 한국에 있으면 돼요. 하지만 난 탈북했기 때문에 고향이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부러움도 있을 거고 이제 이 두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뭔가 계속 좀 긴장감 내지는 또 뭐 다양한 동경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내 동생과 내 친구 정미와 인혁이는 또 내가 굉장히 그리워하고 함께 정착하고 싶었던 인물들이어서 여기 네 분들 오늘 질문 대답을 봉석이는 한마디도 못했지만 존재만으로도 한영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두 사람과 한영이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그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진짜 끝이어가지고요. 안타깝네요. 다 말씀을 들었었는데 캐릭터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조직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감독님, 배우분들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관객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도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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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